5월달이요. 5월달은 어린이날도 있고 가족이랑 같이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달인 것 같아요. 놀이공원 아니면은 여행을 가보는 따뜻한 봄 날씨에 가족 행사가 많은 5월. 휴일도 많아 가족, 지인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 좋죠. 모두가 행복해야 할 이 시기. 직장인의 지갑 사정은 마냥 행복하진 않은데요. 4인에서 이제 식사하면은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 지출할 것 같고, 조카들은 이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 장난감 지출할 것 같습니다. 부모님들이나 다른 성인들분들은 다 현금으로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부모님은 한 50만 원씩 100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5월에는 각종 기념일과 행사가 몰려 있어 평소보다 돈 나갈 일이 많기 때문인데요.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5월 한 달간 추가 지출 비용은 50만 원을 훌쩍 넘겼죠. 게다가 5월은 결혼의 달이라고 불릴 정도로 결혼식이 많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혼인 건수는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죠. 축의금은 평균 7만 3천 원으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. 저는 오히려 사업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너무 안 좋더라고요. 그 경조사나 이런 것들에 금액이 많이 나가니까. 경제적 부담 때문일까요? 5월에 2일과 3일 휴가를 사용하면 최장 엿새간 연휴를 보낼 수 있지만 5월 중 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자는 전체 21.4%에 그쳤습니다.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 직장인들의 심리적인 여유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휴가를 사용해 돈 쓸 일을 만들기보다는 늘 해오던 일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고 설명했죠. 그래도 각자 사회생활로 바쁜데 그래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준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. 그래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날이 많은 5월. 지갑 걱정은 잠시 미루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?